작카는 뱀파이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아요. 계산이 빠르고 냉정한 결정을 낼 줄 아는데요. 오랫동안 인간 사회에서 정체를 숨기면서 살려다 보니 이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더 강해져서 형들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문에는 두 종류의 뱀파이어가 있어요. 나쁜 뱀파이어랑 착한 뱀파이어인데요. 드셀리스 아카데미의 뱀파이어들은 착한 뱀파이어죠. 그리고 이런 간극에서 생기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헨리는 참을성 강하고 따뜻한 형이에요.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서 형제들과 말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수아를 보면서 이제 어렴풋한 그런 그리움을 느끼는데 그 그리움의 정체는 앞으로 공개될 이야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수아의 친구들은 뱀파이어랑 늑대 인간입니다. 보통 뱀파이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만 새로운 면도 있고 우리 셋의 주변의 친구들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무엇보다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네, 이제 이안은 바위처럼 단단한 인물인데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배타적이고 퉁명스러운데 이제 또 그만큼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일직선이고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속정이 깊기도 하죠. 네, 이번에 공개되는 달의 재단편은 이제 다크문 시리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 수아는 이제 학교 생활을 되게 잘 하고 싶어요. 그런 수아가 이제 점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주인공인 뱀파이어 소년들 역시 수아와 함께 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호는 긍정적이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인간인지 뱀파이어인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내실 있는 학교 생활을 하죠. 진호의 불을 다루는 능력이 형제들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돕기도 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소녀가 한 학교에 전학을 오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 친구들 역시 남모를 비밀을 숨기고 있고요. 그로 인해 천년 전부터 이어진 뱀파이어 판타지 연대기의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솔로는 침착하고 명석해서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컴플렉스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컴플렉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쿨하게 행동하려고 하죠. 달의 재단이 학교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보통 학원물에서 기대하게 되는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뱀파이어들이 인간인 척하고 스포츠팀에 들어가서 자기 학교를 지역대회에서 우승시키기도 하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애들이 여는 파티에 누가 초대받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시오는 학교에서 제일 친구가 많은 제멋대로 사고뭉치예요. 자기 감정에 직진하는 제일 솔직한 친구입니다. 형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시오는 전학 온 수아랑 친해지고 싶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달의 재단이라는 장소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뱀파이어와 늑대 인간 모두 달과 관련이 있잖아요. 달의 재단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는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다른 시간대에서 펼쳐질 또 다른 다크문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로아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진 친구예요. 어둠을 다룰 수 있어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못할 게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현들처럼 멋있어지고 싶은데 저급한 마음에 앞서는 그런 뱀파이어 현재의 만내입니다. 사실 뱀파이어와 늑대인 간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이들은 라이벌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전적의 오랜 역사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으르렁대는 그런 사이죠.